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많은 클래식 공연들이 기획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었죠. 최근 공연 예술계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면서 미뤄졌던 베토벤 기획 연주들이 하나 둘씩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베토벤 공연에 대해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공연 제목이 베토벤 협주곡의 밤이에요. 네. 뭔가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밤이었습니까? 네. 지난 3월 16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성주의 세 번째 베토벤 시리즈 협주곡의 밤이라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1970-80년대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교수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연 것이죠.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제자들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와 함께 베토벤의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협주곡 두 곡으로만 프로그램이 짜여졌지만 두 시간을 꽉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전적인 공연이었죠. 그래도 뭔가 좀 굉장한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베토벤 일단 하면 다작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딱 한 곡만 남겼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의외예요. 네, 그렇죠. 베토벤 하면 다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베토벤은 작곡을 할 때 완벽에 완벽을 기했기 때문에 의외로 다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도 딱 한 곡 작곡을 했고요. 이 곡은 초연 당시에는 무난한 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속에 담긴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의 작곡 인생의 중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기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로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사건이 있는데요.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귓병에 걸린 베토벤이 이를 비관하여 하일리겐슈타트라는 휴양 도시에서 유서를 썼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베토벤의 삶에 대한 의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펴 이후 더욱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성주 교수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2악장을 제일 아름다운 악장으로 뽑았습니다. 음표뿐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2악장 실황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역시 좀 베토벤스럽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뭔가 네. 서정적이면서도 잘 짜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만나볼 곡이 이제 삼중 협주곡인데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곡입니까? 네. 이성주 교수는 피아니스트, 지휘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와 함께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예. 이 3중 협주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이루어진 피아노 3중주 구성에 오케스트라 반주가 더해진 것으로 베토벤 이전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이 곡은 당시 베토벤이 피아노와 지휘를 가르치고 있었던 루돌프 대공을 위해 쓰여졌다고 전해지는데요. 10대이고 피아노 실력이 아직 뛰어나지 않았던 대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베토벤의 다른 곡들에 비해 피아노 파트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대신 첼로 파트가 곡을 이끌어가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멜로디들을 연주하는데요. 이는 당시 안톤 크라프트라는 명 첼로 연주자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네. 새 악기 간의 팀워크, 새 악기와 오케스트라 간의 협력과 경쟁 구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악장 실황 영상 보시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첼로가 많이 채워준다는 느낌을 들고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메워지는 부분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베토벤의 향기에 푹 빠질 수 있게 해주신 수민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